안녕하세요. 랩미인의 이지혜 정현기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대표님 없이 오손도손하게 벤츠 중순 할인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 벤츠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BMW가 할인이 묶여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벤츠 차량 위주로 문의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벤츠도 굉장히 할인을 공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벤츠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번 시즌에는 적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이 좋고 좀 인기 차종들은 재고도 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안내 드리는 좋은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시려면 조금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순 할인 알아보면서 추천해드리는 모델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MG 먼저 보겠습니다. A35 세단 모델이 1,27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GLB35 포매틱 모델이 760만원, GLE53 포매틱이 1,885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G63은 730만원, SL63이 23년식 4,590만원, 24년식은 1,540만원 할인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GLE53 AMG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전달에 비해서 상승한 거죠? 많이 상승했죠. 이게 아마 타 딜러 사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높은 할인 이제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GLE5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조건 유지하고 있고 조건이 좋다 보니까 차량이 조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차량만 남아 있으니까 GLE53 보시는 분들은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팩트 차량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220 해치백 모델이 지금 895만원 하고 있고요. 세단 같은 경우는 830, CLA250 같은 경우가 937만원, GLA250 950, GLB200D가 683만원, GLB250 포매틱이 628만원. 또 C클래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의도 많고 요즘에 할인도 좋다 보니까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C300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1300만원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재고가 지금 다양하게 남아있진 않아요. 블랙 색상 위주로 재고가 남아 있고요.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1,292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물론 보증 연장도 가능합니다. 컴팩트 차량도 다른 딜러사들 대비해서 할인이 400만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재고가 좀 많이 남아있나요? 어떤가요? A220 해치백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이트에 베이지 컬러들도 남아있고요. 세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색상이 타협이 가능하시면 좋은 할인으로 출고를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LA250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 굉장히 좋고 블랙 색상 위주의 재고가 남아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빨리 재고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쪽은 좀 재고가 한정적이라서 블랙 색상 위주로 차량을 보셔야 되고요. 할인이 조금 빠지더라도 좀 다른 색상으로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 재고가 있는 쪽으로 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E클래스 보겠습니다. E클래스 같은 경우는요. E300 X나 AMG, E220D 상관없이 35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E450 포매틱 X 모델은 492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지금 직출이 가능한가요, 팀장님? 네, 이 클래스는 이제 뭐 전달에는 뭐 없어서 못 팔던 차가 됐는데 이번 달에는 재고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색상이나 시트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협의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출고는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신차다 보니까 할인에 너무 연연하다기보다는 할인은 그냥 없는 셈 치고 본인이 원하는 색상과 시트를 구할 수 있을 때 빠르게 출고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클래스 보겠습니다. S450D 먼저 보면요. 1,428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S450 롱바디 모델이 1,456만원. S450 법인 고객이시다라고 하면은 2,450만원 할인 가능합니다. 자, 다음 S500 보면요. 일반 구매 고객은 1,900만원. S500 법인이시면은 2,690만원 할인 가능하고요. S580 같은 경우는 2,227만원. 아쉽게도 법인 고객은 법인 플립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이바흐로 넘어가게 되면요. S580 24년식이 3,150만원, S680 거의 마지막 물량이죠. 23년식 같은 경우는 8,76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S680 같은 경우는 580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소진되기 전에 빠른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바흐 S680 24년식은 2,74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UV 한번 보겠습니다. GLC 220 디젤 모델, 300 포메틱 모델 둘 다 지금 330만원 할인을 하고 있고요. GLC 300 포메틱 쿠페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월초에 GLC는 이제 재고가 없어서 놓쳤던 고객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재고는? 재고가 아주 여유롭진 않은데요. 없었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 그래도 재고가 소량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누군가가 금방 또 채가지 않을까 싶은데, 할인은 중요한 게 아닌 모델이다 보니까 빠르게 선점을 하시는 분이 데려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LE 300D 포메틱 같은 경우에는 1,14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GLE 450 포메틱은 1,343만원 좋은 할인 보여주고 있고, GLE 450 디젤 포메틱 쿠페가 1,384만원 이건 24년식이 남아있습니다. GLE 450이 대부분 1,000에서 1,100만원 정도 할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1,300이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이쪽 딜러사에서는 파격적으로 지금 할인을 좀 하고 있어서 GLE 450 포메틱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이달에 꼭 구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림 라인업에서 새로 나온 모델이죠. CLE 200 쿠페, CLE 450이 있는데요. CLE 200 쿠페 같은 경우에는 440만원, 450 포메틱 쿠페 같은 경우에는 768만원 하고 있습니다. 차를 보기도 하고 타보기도 했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좀 갖고 싶었어요. 운전도 재밌고 차도 예쁘고 지금 재고도 있으니까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 할인이면 빠르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EQ 보겠습니다. 자, EQA 250 AMG 라인이 1,472만원 할인을 하고 있고요. 등록비 140만원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EQB 300 포메틱이 기본 할인 1,532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플러스로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추가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록비까지 140만원 지원되고요. EQB 300 포메틱 AMG 라인 같은 경우는 1,640만원 기본 할인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가보조금, 지역보조금 적용 가능하고 등록비 1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팀장님, 요새 EQ라인들이 리스 문의가 좀 늘어났어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EQ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감가가 굉장히 세잖아요. 차를 사서 오래 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4년, 5년 요 정도 주기로 차량 교체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감가도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파는 돈도 내 돈이니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구매보다는 리스 상품 활용하셔서 잔존가치로 중고가도 보장받으시고 할인도 높다 보니까 리스로 출고를 하셔도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출고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구매보다는 리스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EQE 350 플러스 모델은요, 23년식 기준으로 1,96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등록비 14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EQE 350 포메틱 23년식은 2,160만원의 등록비 지원 가능하고요. 24년식은 1,530만원의 등록비 140만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EQS 450 SUV 보면요, 기본 할인 3,500만원 가능하고요. EQS 580 SUV는 4,28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QS SUV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재고털이가 시작된 것 같으니까요. EQS 580 4,280만원이면은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할인이라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재고 남아있을 때 구매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Q가 지금 이름을 좀 리네이밍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EQ가 단종이 된다라고 좀 말이 와전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벤츠에서 말을 하기로는 앞으로는 이제 다 전기차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차에 EQ를 붙이지 않겠다라고 한 거지 이 EQ를 다 없애버린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다시 짓고 개선하고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EQ 라인이 단종이 되면서 부품을 못 구할까봐 뭐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벤츠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벤츠인데 부품을 못 구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는 감가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리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타시다가 처분을 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4월 중순 벤츠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BMW의 상황을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말 좋은 할인을 유지하고 있을 때 뭐 더 오르겠지 하면
하면서 기다리시다가 할인이 주저앉아서 혹은 재고가 끝나서 구매를 못하시는 고객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차량이나 EQ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종사자 입장에서 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할인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더 오를 거야 하면서 기다리시다가 뭐 재고를 놓치거나 할인을 놓치거나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도 있고 조건도 좋을 때 현명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벤츠는 고객님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서 분위기가 아주 괜찮다고 보고 또 말 되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추후에 계속 올라오는 할인 정보 받아보시고 상담 문의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랩미인의 이지혜 팀장, 정현기 팀장이었습니다.